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핫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 명.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그리고 영탁, 그리고 이찬원. 이분들이 요즘에 진짜 정말 핫해요. 근데 언제까지 핫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 행복. 네. 일단은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우승을 하셨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탁 씨? 영탁 씨 이분이 인기를 더 많이 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승은 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탁 씨라는 분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만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버림도 받고 많이 당해도 보고 배신도 많이 당해본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멘탈이 좀 강한 분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관리를 좀 많이 철저히 하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영탁 씨라는 분이. 딱 세 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영탁 씨라는 분이 일단은 먼저 떠올랐어요. 2등이지만 1등 못지않은 거를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조심할 부분도 자기가 알고 어떤 부분도 노려야 될 부분도 알던 사람이니까 정말 점점 잘 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사고 수도 좀 보이긴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좀 몸이 아픈다는 말이 나와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좀 조심하시고 자기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해요. 이제 이찬원 씨라는 분은 물론 인기도 말고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남의 등 떠밀리듯이 그냥 우연히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정말 몰라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가 아닌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그런 상태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욕심은 이찬원 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닌 척을 할걸? 너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붕 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금 쉽게 뭐를 잡지를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찬원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 최대한 잘해야겠네요. 이 사람 말로 정말 갑작스럽게 한 거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세 분 중에 네. 2020년도 하반기 누가 제일 잘 풀릴까요? 2020년도 저는 영탁 씨. 영탁 씨. 그렇지. 너무 이 사람은 잘 알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의 세계에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 뭐를 해야 될 부분 딱 이미 정해진 걸로 보이거든요. 선이 뚜렷한 분이에요. 네.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 조심하고. 어떤 거 할 거는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좀 더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은. 그런 목표를 그러면 가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뭐 흔히 어른들이 뭐 노력하면 된다. 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된다. 아, 근데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있잖아요. 자기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뭐 가능성 없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잡으면서 이걸 꼭 해야 되지가 아니고 자기 위치 맞게 자기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재주가 있는지 그걸 알고 나서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내 말은. 그렇다 보면 성공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아.